네, 안녕하세요. 고수의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뉴욕 증시의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3거래 연속,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한 뒤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테슬라도 장중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의 차익실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 1167원 선,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양지수 모두 개장 이후에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0.72%의 낙폭으로 30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2천억 원 이상씩 동반 매도하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0.4% 하락한 1,00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시면 이번 주부터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낭보가 잇따르면서 주 초반 대형 조선주들 위주로 탄력을 보이다가 오늘은 기자재단으로도 수급이 확대가 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엔터 콘텐츠 섹터의 강세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덱스터나 위즈엑 스튜디오의 탄력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 위메이드나 엠게임,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2차전지 섹터의 약세가 확연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재주 대부분의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섹터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이유는요. 네. 뭔가 명확하게 지금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업종이 없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뭐 개별주 장세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개별 이슈가 나오는 것들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은 뭐 마땅히 계속 뉴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이제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매물이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장이 나쁘다, 안 좋다까지 볼 수는 아닙니다. 뭐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나오면 나온 대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좀 꽤 많은 편인데, 일단 뭐 제일 큰 틀은 지금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게 없으니까 피로감은 계속 쌓이고, 이것 때문에 매물이 나온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2차 전지가 최근에 시장을 좀 이끌어왔고,
반도체도 조금씩의 반등세가 보인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을 보면 역시나 이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랑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게 주가들이 지금 왜 오를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들 보면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오위즈도 있고요. 엠게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게임빌, 컴투스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게임 회사들 뿐만 아니라 특히 뭐 이 게임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 회사들이 내놓은 게임들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뭐 고스톱이라든지 막고라든지 이런 카드 게임부터 뭐 새롭게 나오는 이런 뭐 게임들에서 우리가 게임을 해서 거기에는 게임 머니를 벌었는데 아 이거 실제로 내가 출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소셜 카지노 업체를 매수 인수하는 뭐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급상승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철이나 이런 데 이용하면은 휴대폰으로 카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퇴근길, 출근길에 그런 걸 즐기다가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많이 쌓았으면 이거 실제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상상만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동남아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법과 규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지만은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는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를 전체적으로 넓혀보면은, 오늘의 뭐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부터 해가지고요. 뭐 위메이드, 이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게임 때문에 좀 올라왔었고요. 위메이드는 특히 뭐 미르포가 오늘 100만 명이 넘었다, 동접자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 콘서트를 가서 거기서 지불을 하고 거기서 또 굿즈를 구매할 때도 NFT를 이용하고 또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또 이런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또 새롭게 수익을 기부하고 이런 활동들이 점차 넓혀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평상시에 썼던 그 통화, 화폐 이런 개념을 다 떠나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거래에 대한 이 기대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네. 이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어렵게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려나 싶을 정도로 좀 가상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인데 현재 NFT랑 메타버스 그런 뉴스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덱스터, 위메이드, 하이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덱스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한 업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위메이드는 이제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꼭 뭐 이런 MMORPG나 이런 미르포 같은 MMORPG 말고도 카드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 이런 것들도 슬슬 사업 영향을 좀 넓혀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하이브가 어제 두나무 전환 사채나 뭐 이런 지분 교환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도 새롭게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연예사, 연예 엔터 기획사, 그 다음에 게임사,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뭐 메타버스, NFT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참고해가지고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FT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에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디지털이나 콘텐츠 분야에서 좀 굉장히 성장성이 클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FX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M입니다. SM 역시 엔터주,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있고 온오프라인 양쪽으로 기대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밑에 수익률을 보시면 179%입니다. 네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대비해서 179% 갔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179%나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들 또 흔들림들 이런 것들을 꼭 참아 오셨던 분들이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드려야지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타점 드렸던 구간을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슈팅 나온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슈팅을 주고 그 다음에 횡보를 준 다음에 힘을 좀 모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라는 거는 에너지 발산과 확산과 수축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6개월 넘게 수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타점이 가까이 보면은 거량이 터진 양봉을 첫 타점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3만 100원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서 지금은 8만 원입니다. 그 타점이 횡보 이후에 거량이 터지는 첫 양봉을 타점으로 잡으셨다면 한 달 정도의 가까운 횡보 구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힘있게 나가고 있고 지금도 횡보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한참 뉴스가 나오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절 시대가 되면은 한 번 더 콘서트나 이런데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한창 뉴스가 횡행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들어가실 때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실 5월 달까지만 해도 좀 이제 코로나가 한창 퍼졌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좀 멀어져 보이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지금은 추수를 할 때지 지금 들어갈 구간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보유 가능하다. 언제까지? 21선 강하게 깨지기 전까지는 쭉 가져가보자. 단 지금 들어가실 만한 종목은 아니다. 물론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아직 안 가고 횡보하고 힘을 모으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좋은 종목도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 영역이라는 의견과 함께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하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과 골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강연의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온라인 강연의 설명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매일 뉴스도 나오죠. 네. 증권 방송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또 시황센터에서 뉴스가 나오지만은 이런 뉴스들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기 일쑤입니다. 그런 매매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지금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종목들을 몇천 개의 종목들 사이에서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는 시간이 될 거고 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간 때 다 못해드린 종목들 상담도 마저 이어서 해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수요일 6시 많이들 오셔가지고 도움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옮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네.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 드리는 시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벤트를 했었는데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이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기업을 토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벤트를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제 문의들도 만나가지고 네.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이벤트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셔서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 찾아서 오기 힘드신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톡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 핸드폰이든 PC든 클릭만 하면 바로 저희 라이브 방송으로 연결이 되고 만약에 이제 들어오시기 힘드시다, QR코드도 힘드시다, 또 TV에서 지금 핸드폰을 꺼내가 찍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강연회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분석들 잘 들어보시고요. 또 오늘 시간 변경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벤트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보이실 텐데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10월 27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함께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동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가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 세볼라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은 뭐 힌트 좀 들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래되고 큰 회사고요. 네. 코스피 시장이 지금 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왜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제약회사로 등록이 된 회사입니다. 1897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1897년이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네, 1997년, 1897년에 설립된 회사라고 하니까 네. 아주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사실 이름만 들어봐도 많이 들어봤고요. 이따가 좀 제품도 소개시켜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좀 들어왔고 또 살짝 힌트 된다 그러면 100년 넘은 회사다 보니까 광고에서 100년 넘은 전통에 대한 약품을 소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약을 진짜로 만드는 제약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됐고 꽤 큰 기업이고 이따가 또 제품도 살짝 예시를 들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동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랜만에 또 제약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회사 이렇게 오래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다음 힌트를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그 시절만 해도 제가 예전에 그 유한양행의 창업자 분의 이제 유일한 박사님의 그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시기죠.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그 군사정권 시기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말이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정말 이제 민족과 뭐 이런 네. 사명을 갖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이제 역사 공부도 하실 겸 오늘도 역심 특집인가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또 애국심 어제 문제 왔는데 네. 정말 소소한 곳에서 애국심들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보고 좀 저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이제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약품으로는 네. 가스 함유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채표 가스 함유수 할 때 그 회사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아실 수 있고 네. 거기 이제 가스 함유수 보면은 써 있습니다. 신스 1800땡땡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기 위해서 뷰노라든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등의 타 법인 지분을 취득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근에 네. 제약 바이오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았고 고생들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남들이 다 좋다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해야 나중에 수익이 되거든요. 오늘 SM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SM을 저희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가져오신 분들은 수익이 170% 났지만 오히려 그걸 못 버티시고 손절하시고 혹은 그냥 지루해서 던지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제 좋고 이제 들어가셔서 8만 원대 들어가신 다음에 더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 3만 100원대 내가 왜 안 샀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콘텐츠나 이런 것, 미디어 관련주들이 좋지 않고 또 이제 시세가 안 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사실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는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 네 글자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활명수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굉장히 또 유명한 기업인데 어쩐지 그 부채가 되게 오래된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거의 조선시대 느낌이었죠. 아 맞아요, 조선시대 네. 부채 느낌. 네,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만약 요즘 만들면은 그렇게 아마 요즘 이제 힙하게 맥주 같은 경우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이면 부채가 아니라 이제 그 핸드 송송풍기 같은 걸로 만들면은 아, 좀 이상한데 재밌지 않을까. 시원하게 아주 아,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큘레이터 모양으로. 아 서큘레이터 괜찮다. 아, 그렇죠. 네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힌트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회사 그리고 이 부채표 가설명수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힌트를 드려보자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제약주 오늘 잘 떠올려 주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요. 혹시나 또 이름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 때는 이름 힌트를 준비했으니까 또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첫 번째 문자,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이언트 스텝,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조언 듣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메타버스 거의 대장주급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고 신고가 여기니까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 매매를 하셔가지고 손절을 빠르게 쳐낼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매수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그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노는 섹터에서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노란톨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큰 수익을 원하시냐, 빠른 수익을 원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수 분들이 빠른 수익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주식을 공부할 때부터 초반부터 원했던 건 뭐냐면 큰 수익이었어요. 왜냐면은 빠른 수익은 결국 회전율을 해보면은 회전율을 높이다 보면은 그냥 세금만 열심히 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크게 수익이 안 나는데 길게 이제 빠른 수익을 낸 계좌하고 큰 수익을 노려서 장투를 하는 계좌하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이 장투를 했던 기자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롯데월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빠른 수익을 원하시고 빠른 수익을 원하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항상 첫 번째 만약에 이 종목을 7만원대 사셨던 분이라면 지금 구간은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실현 해보시고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1차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로 잡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 될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단기 매매 영역에서는 괜찮지만은 손절 빨리 잘라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괜찮지만 한참 행해하고 있는 종목에서 장기 수익을 보고 들어가시긴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만약 메타버스에 관한 뉴스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시세가 죽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접근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만 좀 기대 수익률이 낮고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매수가 48,72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은 이번 달 초에 4만 원 선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48,8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이신데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다행히 매수가 이상이셔가지고요. 저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려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약주의 투심이 아직 살아나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 종목은 꽤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면은 그래도 20%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지금 투심이 아직까지 살아나기 전인데 꽤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상황에서 딱 오늘 5만 원에서 눌렸는데 지금 자리면은 장기 이평선에 딱 맞부딪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전 저점에 대해서 지지선을 한번 깨고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딱 그 자리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종목을 바꾸든지 팔고 밑에서 다시 사든지 이런 어쨌든 간에 두 개 공통점은 현재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공통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삼천당 제약도 좀 전통적인 제약 회사로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금 이런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뉴스 말고요. 뭐 조금 더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으로 마찬가지로 삼천당 좀 자회사를 통한 바이오 시밀러 이슈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집중 조명된다라고 하면은 금방 또 5만 5천 원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뉴스 나올 거를 뭐 알고 나서 매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항에 좀 많이 부딪혀 있고 어느 정도 반등도 다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매수가 이상이시니까 편하게 정리했다가 나중에 밑에서 또는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기 때문에 종목 교체 또는 지금 매도하시고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르비텍 매수가 7,700원에 비중 10%, 원전 이슈로 좀 담았습니다. 하락 시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르비텍 오늘 7,51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 움직임이 있어서 이 종목도 이번 달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한 느낌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오르비텍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전통적으로 한 몇 년 전에 한 7년, 8년 한 좀 예전에 이제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원전 관련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건 맞습니다. 네.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장은 이제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종목들이 가능하지 사실은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시세가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제 통상 이제 테마로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대장을 가지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세가 제일 안 나온 종목이고 지금 원전 관련주 뉴스가 확 올라오다가 요즘 조금 뉴스가 슬슬슬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이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참 이제 뉴스가 나올 때 물론 후발주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온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으니까 좀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오히려 상단에 있는 121선 인근에서 저항을 받는 구간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구간들이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깨지게 되면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올라갈 때는 이평선을 다 밑에다 놓고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한번 라인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갈 때마다 그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고 상단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그 추세적으로 고가랑 저가가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원전 관련 이슈로 많이 올라왔지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고 남들 올라갈 때 좀 더 올라왔지만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 전략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중만 좀 들고 가시다가 손절가 지금 21선 깨지면 한 6,700원 정도 구간이니까 6,5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 6,500원 정도 보시고 그 자리가 깨지면 오히려 손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반대로 현재 124 있는 구간을 만약 돌파해 준다면 한 9,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500원 잡고 지금은 있는 비중만 보유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이슈가 다시 좀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비중만 보유해 보시고요. 손절가 6,500원, 목표가는 9,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3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테크 매수가 1,200원에 비중 5%,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1,17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약간 손실 중이십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또 비트코인 채굴 이런 이슈 때문에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두 개 이슈를 받는다고 쳐도요. 네. 지금 추세가 너무 약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많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으면은 최소한 2, 3일 정도는 지켜줘야 추가적으로 뭐 뭔가 빨리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매수가 1,200원인데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올랐다가 이제 눌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이미 시세 분출이 나오고 나서 조금 애매해진 딱 그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익이 나와서 놓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좋은 흐름도 아니고, 지금 매수가랑 별 차이가 안 나고 비중도 적으시니까, 저는 오늘 봐서, 오늘 중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황에서부터도 계속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은, 네.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NF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랑 거래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시황 때 말씀드린 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모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NFT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NFT는 블록체인에 속합니다. 그쵸.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다 NFT 뉴스 나온다고 올라가진 않지만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명확하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주연테크가 블록체인 관련 움직임은 맞지만은 NFT나 메타버스 움직임은 받지 않기 때문에 추세도 이렇게 강하지 않고 혹시나 그런 측면 지금 부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중에라도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에 반등 안 나오면은 가볍게 종목 교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추세가 몇 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동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앞에 두 글자는 다들 쉽게 아시는 것 같은데 뒤에 두 글자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힌트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바로 보여주시죠. 자, 뒤에 세 글자에 대한 힌트인데 일단 첫 번째 사진은 폭죽입니다. 이제 폭죽을 터뜨릴 때 이거를 이용해서 터뜨리잖아요. 이게 가운데 두 글자인데 불을 붙여서 터뜨린다는 그 의미, 그 무기로도 쓰이는 그 단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사진은 민국이거든요. 삼둥이 중에 민국이. 근데 우리 민국이가 태권도학원에 다니는데 민국이는 아직 하얀 띠예요. 이 민국이의 주인공이 아니라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친구 있죠. 제 친구를 보시면 띠가 빨강색, 파랑색 섞여 있거든요. 저거 이름을 땡띠라고 합니다. 땡! 그거를 넣어주시면 오늘 퀴즈가 완성이 됩니다. 어떠세요? 말할 말이. 민국이만 보고 있었네. 민국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 사진 찾느라 고생했거든요, 저. 아, 네.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네. 이게 이것이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왜요, 힌트가 왜요? 아닌가. 기가 막히다. 네? 아, 기가 막히다. 아, 그렇죠. 칭찬의 의미인가요? 아, 그렇죠. 이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아, 네. 뭐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것처럼 힌트도 나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여러분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뒤에 두 글자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지만은 네. 뭐 제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이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뒤에 이제 워낙에 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뭐 확실하게 드렸죠. 네. 이제 뭐 폭죽 터뜨릴 때 쓰는 것들이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어제 이제 거북선 얘기도 했지만, 네네. 그럼 뭐 이제 총통이라든지, 이제 대포를 쏠 때 꼭 들어가서 쓰는 거고, 네. 저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익숙할 거예요. 화땡 냄새. 이 이제 총 쏠 때마다 쏘면은, 냄새가 정말 이제 뭐 엄청나게 납니다. 아, 요즘 그래요? 최신형 총에도 쏠 때마다 이제 많이 이제 맡을 수 있는 추억에, 요즘은 이제 저는 예비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총 쏘던 그 시절이 옛날에 내가 귀찮았는데 너무 네. 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알싸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하. 우리나라 K2가 기가 막히게 잘 쏴집니다. 물론 제가 총을 잘 쏘기도 하지만. 아, 그래요? 여기에 그 먼데 이 동그란데 기가 막히게 들어가더라고. 쏘고 나서 야, 정말 총이 진짜 기가 막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성능이 좋았던 기억이 네. 나는데 한 번에 총을 잠글 때마다 맡게 되는 땡땡 냄새를 네. 생각하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들어갈 거고 네. 마지막 한 글자가 어려운데 네. 제가 이제 네이버 찬스 한번 써봤습니다. 네이버 찬스 써니까 마지막 한 글자 윗 옷의 겨드랑이 밑에 가슴과 등을 두르는 부분의 넓이. 네. 이제 통상 이제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옷 할 때 이게 넉넉하다. 크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저처럼 이제 크게 입을 수 없는 이제 비운을 타고 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이제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글자 혹은 이게 우리가 비용을 뜻하기도 하죠. 이게 많이 든다. 노력을 많이 든다라고 할 때 한 글자 누르시면 동물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세 개나 드렸어요. 이제 태권도 띠도 드렸고 여러 가지 힌트 드렸으니까 정답 좀 글자가 헷갈리셨던 분들은 2차 힌트 듣고서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제약주 가스발명수가 유명한 이 기업 오늘의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81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카카오 매수가 15만 5천 원에 비중 20%, 계속 보유할지 손절할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카카오가 최근에는 12만 원 선은 회복은 했고 12만 7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 이용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시선 페이크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 최근에 빠진 이슈는 아실 겁니다. 규제 이슈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플랫폼 사업이 그렇게 악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뭐 전대미문의 이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QR코드 찍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런 이제 국가적인 비상 사태를 뭐 도움이 되는 이제 이런 어떤 형태도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플랫폼이 악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플랫폼 많습니까? 뭐 11번가도 있죠. 뭐 쇼핑몰들도 있죠. 이런 게 다 불법이거나 정말 편법이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새로운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지금 법이 못 따라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율이 높다 그러면 통상은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혹은 또 수수료율을 뭐 해외 수수료율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정부와 카카오나 또 이제 그런 이제 관련 단체들이 협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반성문 싸우라는 것처럼 뭐 군사정권도 아닌데 상생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규제 이슈가 좀 지나고 나면은 롱텀으로 봤을 때 카카오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어쨌든 간 지금 확보해 놓은 자금들도 많이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어쨌든 간 한 12만 원대 정도에선 지지를 해주고 장기 이평 때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할 종목은 아니다. 아, 정말 이제 월급 나올 때 월마다 사실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 됐으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5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매수가 만 원에 비중 30%. 많이 밀렸습니다. 매도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7,530원 기록하고 있고요.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분은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긴 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나한테 맞는 종목인가 안 맞는 종목인가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가 나온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과 관련된 어떻게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뭐 종목들은 다 간다 싶으면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아직 뭐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프라, 우리나라 대해서도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특히 뭐 철도나 이런 것들 조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지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가 자체가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들어올 때까지는 다시 한번 뭐 시세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거래가 언제 들어오느냐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슈가 나와야지만 거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슈가 나와야지만 가는 상황인데 그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상황이 괜찮으시면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상황이 지금 나한테는 안 맞다라고 하시면 매도를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나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도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하락이 어디서 멈추고 급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매도도 매수도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 나는 액션을 취하고 싶다, 대안을 좀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안 움직이는 동안 조금씩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의 수익을 본 다음에 뭐 이 종목을 더 줄여도 되고요.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그럼 거래가 생기는 건가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충분히 더 좋은 상황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청자님의 여러 투자 습관에 맞춰서 매도를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추가 매수 빼고는 전부 다 괜찮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나와야 움직이는 종목인데 언제 나올지 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중 그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거나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9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랜틴의 매수가 11,350원에 비중 30%. 전당 부탁드립니다. 세 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9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주인데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안주 중에서 유해 컨텐츠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도 아니고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 이제 뭐 일자리 관련주로 좀 계속 움직였던 측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120선 인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 14,000원대 전고점 인근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3,5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되 이 지지가 나오고 있는 120선이 깨지면 되게 어려운 구간을 겪을 수 있거든요. 손절가 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일단은 실적이 최근에 좀 줄어들기도 했고 되게 실적주로 보기 좀 어려운 종목이고 좀 이제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롱텀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 매매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골수의픽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동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동화약품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 요즘 뭐 다 죽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봐야지 수익이 납니다. 일단 매수가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초가 잡았으면 16,550원이 목표가 짧게 1차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4,000원 잡았는데 보시면 이 종목도 아까 뭐 SM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기 횡보 이후에 한번 매물 먹어주는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눌림목 다시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 슈팅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슈팅이 나왔는데 안 멈추고 가면은 나랑 인연이 없는 종목인가 보다 라고 해서 보내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다시 슈팅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줄 때는 오히려 이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동화약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한번 추세를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동화약품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힌트를 잘 드려서 그런지 아니면 친숙한 기업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정말 정답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중에서 2차 힌트를 드리고 나서 시청자님 댓글 중에서 정답을 먼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극악의 힌트다 라는 댓글이 올라와서 좀 찔리는 가운데 이제 힌트 칭찬 문자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아, 이분은 제 힌트를 잘 파악해 주셨어요. 품띠 5초 생각했습니다. 부채표 가스알명수는 동화약품. 바로 밑에 3848번님도 너무 친절하게 문제 힌트 주시네요. 라는 오늘 힌트 칭찬을 좀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오늘 칭찬 괜찮은가요? 아, 예. 재밌는 힌트들 또 재밌는 방송 만들려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정답 모르시면 재밌는 오답들도 괜찮습니다. 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동방신기죠. 동방신기. 동방신기도 있고 네. 읽고 싶은 걸 오늘 참고시네요. 뭐 동행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동만 하면 꼭 나와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오답들도 보내주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건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게 우리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주식 방송 보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을 하셔야지 멘탈 관리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더라도 재밌는 오답들도 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날 말미쯤에 소개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문자 많이 왔어요.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16번님께서 또 사행시, 또 저희가 좋아하는 사행시 지어주셨습니다. 자, 동 읽어보면 동화약품 단타치다가 물렸지, 화가 너무 나서 소화도 안 됐어. 약사님이 가스알명수를 주셔서 지금은 소화도 잘 되니 품위 있게 물린 거 탈출 좀 해보자. 아,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구조대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구조대 보내드린 거 구조대가 도착하면 꼭 잘 탈출하셔가지고 네. 이제 손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다른 종목 중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구조대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구조대 요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참조를 하겠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센스 있는 문자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퀴즈의 정답은 동화약품입니다. 오늘 방송 처음 봤는데 제발 걸려서 주식 더 잘하고 잘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이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제가 또 엄청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저희 USB도 드리고 있습니다. 강연의 USB도 드리고 있고 주식 초보의 김동원 앵커님이 주식 고수가 되는 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라이브하게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다는 문자 많이 보내시면 저희가 넉넉하게 네. 저희 강의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문자가 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좀 아쉬운데요. 내일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순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한 가운데 실적별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71% 약세 흐름 보여주며 302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 더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외국인도 2,300억 원가량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강세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빠르게 전환한 이후에 또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0.46% 약세 흐름 속에 1,0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을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은 개인들만 유입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쪽 개인이 1,8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조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2분기에 조선업종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조석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금 말해줬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0%대 강세, 여기에 조선기자재들도 함께 동방성기는 지금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실적별로 현재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생활건강은 컨센서스에는 실적이 부합을 했지만 화장품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점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7%대 크게 낙폭 내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에 대한 둔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금 목표 주가 12만 원 선까지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 감자한 이후에 거래 첫날 재개를 했는데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이제 건설 장비에 대한 릴레이 수주가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보다 강세 흐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급등세 보여주며 11,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싱가포르 태양광 업체와 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 삼성물산과 함께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지금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현재 23%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4,845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MM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6천억 원 규모의 12주식 전환 소식에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8%대 내림세 속에 26,9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실적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 부진 소식 나왔죠. 신저가를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다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